눈깔 사탕을 원하지 절대 부처는 원하지 않는다니까. 잘 한번 자기한테 물어보라니까. 절에를 오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하나같이 하는 게 뭐냐면, 우리 딸내미 시집 좀 잘 보냈으면 좋겠고요, 우리 아들내미 장가 좀 잘 갔으면 좋겠고요, 우리 형감택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요.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지 뭘 더 원하냐 이거야. 뭘 깝깝하지. 그러니까 날이 없는 날마다 절을 왜 가냐 이거야. 별로 깝깝한 게 없는데. 얼마나 국리가 적으면.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현재의 삶은 아무리 행복하도 한시적이야. 한시적인 삶을 살고 가는 거기에만 목적이 있지, 그 이면에 그 어마어마한 영겁의 윤회를 뛰어넘는 완벽한 행복, 어? 죽고 사는 법이 없는 그 세계를 가고자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를 오신 거야. 그걸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고 그걸 일불스병이 한단 말이죠. 마산 삼학사에 우리 정영래 회장을 내가 칭찬을 많이 하는데, 그분이 참 멋지게 사는 부분이 있어. 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많을 거야. 그분이 나한테 하는 이런 얘기를 해요. 스님, 저는 어렵게 살았습니다.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는데, 내가 지금 돈이 많아서 쓰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내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못 지내갑니다. 근데 어려운데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거든. 본인은 그들에게 꼭 희망을 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. 본인이 차를 끌고 가다가 두고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나 종이 박스를 줍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웬만하면 바쁘지 않으면 서서 그에게 만 원짜리 하나를 꼭 준다는 거예요. 이거 오늘 꼭 점심 맛있는 거 사 드시고 종이 주시라고, 그 폐지 주시라고. 하, 멋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공금은 귀하게 쓰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뭘로 쓰는 거예요? 공덕의 씨앗으로 넣을 줄 아는 분들이. 말버릇을 고치면 운명도 바뀐다. 말버릇을 바꾸는 게 대단히 중요해. 그래서 지금까지도 부부가 싸움을 너무 만나면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. 에? 그것도 팔자지. 안 보이면 궁금하고 만나면 인수고. 아, 이게 내가 없는 말 만드나? 그러니까 안 보이면 궁금해 죽겠어. 그리고 만나면 인수야. 왜 그럴까요? 이런 부분이 되게 보면 말버릇에 문제가 있네. 말버릇에. 언어를 잘 선택하면 안 싸워도 될 일들이 있는데, 근데 얘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. 그 잔소리하는 아내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잔소리를 하지,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왜 잔소리를 하겠냐라고 하는 게 이유고, 그 잔소리를 듣는 사람은 안 해도 내가 다 알아먹는데 또 알아먹은 얘기는 또 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부딪히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. 이렇게 스님들 같은 경우 간혹 가다가 관상 봐주고 사주 팔자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죠.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어저께 95 드신 보살님이 오셔가지고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? 이젠 다리도 아프고요, 귀도 잘 안 들리고요. 아주 이상한 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고. 근데 나는 이상한 듯이 안 들려. 당연한 듯이 들려. 이게 문제라니까. 근데 그분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. 그동안 잘 들렸었는데 안 들리니까. 그러니까 내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딸한테 가서 보청기를 바꿔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끼고. 얼마나 다행이야. 95 됐는데도 보청기 바꿔 끼니까 아주 뭐 참 이야기가 잘 통해. 얼마나 대단합니까. 우리가 최소한 그 정도는 살아야 돼. 아시겠죠?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내가 그분 자녀분들에게 내가 칭찬한 게 뭐냐면, 그 따님이 꽤 나이가 많은데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우리가 이만큼 잘 되는 것은 어머니가 기도한 덕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러길래 내가 참 자식 잘 키웠다네 그랬어. 윤회하잖아. 윤회. 불교에서 윤회를 얘기하잖아요. 아, 그 윤회를 어떻게 믿습니까? 라고 하면 할 말은 없어요. 나도 전생의 기억은 없으니까. 그런데 신기한 거 한 가지를 보면, 노력을 많이 안 하는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? 머리가 덜 떨어졌는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? 머리가 좋은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,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,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, 날이면 날마다 보는데도 주는 거 없이 미운 놈도 있고. 아, 그래 안 그래? 요걸 보면 아, 분명히 윤회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냥 내가 확신은 못해. 근데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는 같아. 몰라, 이건 그건 믿고 안 믿는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잖아요. 그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닐까요?
부처님 말씀은 허망이 없어. 지금 올도 스님이 하는 말은 거의가 뻥이야. 너무 가지고 있는 부분이, 알고 있는 부분이 약하니까 자꾸 갖다 붙이잖아. 그죠?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단 한 말씀도 허망한 게 없어. 그런데 스님들이 뭐 깨닫지 못한 사람이 내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내가 하고 있는 법문은 안 못 보는 분들이 밤길 가는 거랑 똑같다. 떠돈거리고 가는 거예요. 나도 사실은 열 번을 들어도 백 번을 들어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내 기회로 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사실은. 왜? 참 똑같은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에 듣는 거에 따라서 감정이 좀 달라지지 않나요? 저는 그렇던데요. 똑같은 얘기를 누구와 듣느냐에 따라 다르고 어디서 들었느냐에 따르고 어느 때에 들었느냐에 따라 다르더라고요. 서울에 사는 보살님 중에 한 분이 뭘 하냐면은 가구점을 평생 하셔서 가구점. 근데 아주 그 몇몇 분들이 신심이 돈독해. 그러니까 그분들은 내절 리절을 따지지를 않아요. 부처님 세상이 되는 부분이 행복한 분들이야.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 절 짓는 곳이라고 그러면 다 쫓아가서 참여하려고 애쓰고 그 부분을 마치 자기 절을 지은 것처럼 행복해하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 보살님들이 보면 구인사 초창기부터 구인사를 다녔고 그 천태중이 발전하는 모습이 행복하니까 가는 곳마다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신심을 보태기도 하고 시주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.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부분은 몇 군데 이렇게 불사를 하는 인연을 갖다 보니까 불사한다는 소문만 들으면 먼저 쫓아와서 스님 좀 돕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. 부처님 당시에 그 전해지는 이야기인데 어느 가난한 부부가 있었답니다. 너무 가난해서 옷 한 벌을 가지고 두 부부가 살았어요. 옷 한 벌을 가지고. 상상이 갑니까? 우리는 상상이 안 가잖아요. 근데 인도는 가능한 것 같아요. 그 당시엔 가능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두 부부가 한 벌을 가지고 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? 어느 날 부처님이 설법하는 내용을 들어요. 공양의 의미에 대해서. 근데 부처님은 물질의 공양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. 마음의 공양이 진정한 공양이라고 항상 말씀을 하고 계세요. 그래서 어느 날 부처님 설법을 듣고 난 이후에 다 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에게 진리를 위해서 공양을 하면 그 가치는 무량하다라고 하는 설법을 듣죠. 발심을 합니다. 그래, 공양이 참 좋은 거구나. 그래서 부부가 공양을 올리려고 생각을 합니다. 또 때로는 보면 이 절에 와가지고 그 기도를 하다가 잘못된 사람들이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경우도 많아요. 어느 날 구인사 삼보당에 새벽에 나갔는데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는데 너무 돌아와 있어요. 그 보니까 조사 스님 존상이 엎드려 절을 하려고 이래 봤는데 아 옆에 뭐가 하나 앉아 있어요. 그때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이러고 앉아 있어요. 그 왜 그러고 앉냐 그랬더니 지도 됐대요. 그 내가 하는 얘기가 남이 됐다야 된 거지 지가 됐다고 그건 된 거야 안 된 거야. 그런 건 없다. 항상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된다.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? 겸손한 마음이어야 돼요. 항상 비우는 마음이어야 돼. 뭔가 채워진 마음이었을 땐 거기 문제가 생겨. 항상 비워라. 그래서 공의 도리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. 지나가다가 바빠 죽겠는데 거지가 있으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줄까 말까 망설여야 안 망설여야? 망설이죠. 망설이는데 진짜 거지면 괜찮은데 진짜 거질 거 아니까 또 그 의심스러워야 안심스러워요. 이게 골치 아픈 일이라. 근데 정말 진정 거지에게 내가 담은 얼마라도 정성을 좀 진짜 거지한테 표하고 가면 내 마음이 하루 종일 어때요? 상쾌해지잖아요. 아, 마땅히 도울 사람을 도우고 갔다. 행복하잖아요. 근데 그 부분을 그냥 아닐 것 같아가지고 거지가 아닐 것 같아가지고 저놈한테 쏟기 싫어가지고 그냥 가버리고 나면 하루 종일 뭔가는 번뇌가 생겨야 안 생겨요? 불편하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보살의 마음을 갖고 보살의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즐거운 게 아니고 누가 즐거워요? 내가 즐거워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보살행은 좋은 거란 말이죠.